안녕하세요. 871입니다. 지금 다트 경기장을 가고 있습니다. 낮잠 자는 바람에 눈이 제대로 안 떠져요. 눈 뜨자마자 나왔어요. 경기장 앞에 도착했습니다. 렛고! 자, 문이 닫은 것 같지만 열려 있어요. 레고. 안녕하세요. 아, 죄송합니다. 아, 죄송합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요? 뭐 해봐야 할 거 같아요. 오, 뭐야 이거? 이쪽에다 놓을까요? 이거 계속 흔들려서 제 시력도 흔들려서 괜찮아요. 월요일이네요. 출근 준비하러 내려왔습니다. 출근하려고 저의 에마 여자친구를 소개시켜 드릴게요. 와우, 아썸. 오토바이 타고 출근합니다. 출근길에 여기 이제 뭐 빵을 구워요. 디저트 같은 게 있는데 아, 냄새가 너무 좋더라고. 오늘 일 시작하기 전에 이거 먹고 시작해야겠어요. 들어보겠습니다. 카페스콘. 자, 카페스콘에 레몬 케이크가, 그 다음에 밑에는 쿠키네요. 아마 초코 쿠키인 것 같은데. 자, 굉장히 포장이 굉장히 귀여워요. 레몬 요 캐릭터가 직접 만드신 것 같은데. 오, 상큼하네요. 구성품을 보면은 이렇게 레몬 케이크, 이 포장지도 직접 만드신 것 같아요, 제가 봤을 땐. 그리고 이 쿠키 이렇게 사서 먹겠습니다. 쿠키를 먼저 한번 열어볼까요? 오, 이렇게 캐릭터가 있네요. 신기하다. 이런 거 처음 봤어요. 와우. 그리고 자, 이번에는 레몬 케이크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껍질을 벗기면은 이렇게 다시 한번 비닐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. 비닐 포장이 되어 있고, 오, 한 입, 두 입 크기로 먹기에 딱 좋을 것 같은데요. 레몬 향? 그 새콤한 향 때문인지 군침이 돌기 시작했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침 나오네. 기대하시던 레몬 케이크, 요 레몬 케이크 먹방 보이시나요? 먹방 가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좀 한 입에 넣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한 입에 도전을 해보겠습니다. 와, 굉장히 맛있네요. 이게 뭐라고 해야지? 일단은 안에 들어있는 빵은 굉장히 촉촉하고 맛있어요. 부드럽고. 그리고 겉에 발라져 있는 그 크림이 굉장히 새콤하고 달콤해요. 새콤달콤해요. 진짜 새콤달콤. 막 그렇게 너무 시지도 않고 적당히 달달하니 그 안에 밑에
빵과 조화가 굉장히 훌륭합니다.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요 쿠키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쿠키가 굉장히 커요. 얼굴 한 반 사이즈 정도 되는 것 같은데, 반 사이즈. 근데 이거 엄청 흘릴 것 같은데? 요 이 친구를 먹어야 된다는 게 좀 가슴이 아프네요. 하지만 그래도 먹겠습니다. 돈 주고 산 거니까. 안에 호두? 땅콩 견과류들이 들어간 것 같아요. 초코칩은 보시다시피 초코칩 있고요. 마지막 요 얼굴 부분만 남았습니다. 보이시나요? 얼굴 부분만. 얼굴 부분만 남았습니다. 훌륭해요. 굉장히 훌륭합니다. 배도 확실히 부르고, 제가 좀 적게 먹는 편은 아니긴 한데, 제 생각에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 쿠키 두 분이서 나눠 먹어야 될 것 같고, 두 명이서 이제 음료 하나씩, 그러니까 음료 두 개, 쿠키 이제 하나 해갖고 먹으면은 딱 좋을 것 같아요. 적당히 배도 부르고, 좋네요. A few moments later. 진짜 날씨가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. 평생 이랬으면 좋겠다. 우리나라 여름 안 왔으면 좋겠어. 진한영네 카페 가서 커피 한 잔 사 먹고 잠깐 노가리 좀 까다가 돌아와야지. 점심시간 1시간이니까 점심시간에 최대한 활용하려고 밥 10분 만에 다 먹었어요. 10분도 안 걸렸지. 한 8분? 7분? 집 친한형네 카페도 5분? 10분이면 가니까 가서 한 30분 놀다 올 수 있겠다. 직장인의 소소한 맛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? 개꿀디. 연트럴파크 날씨 좋지. 빨리 가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노가리 까고 여유로운 점심시간을 즐겨야지. 아, 빨리 퇴근하고 싶다. 들었던 것 같아. 니앤유? 이거 제목이 어디서 이름이랑 많이 들었어. 아, 이제 커피 다 먹었으니까 사무실로 들어가 봐야겠네. 아, 일하기 싫다. 자, 퇴근해서 오늘은 오토바이 타고 삼청동 쪽으로 해서 집에 가보겠습니다. 안전운전 하세요.